좀더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자면, 제가 90년대 중반에, 그때는 이제 매킨토시 컴퓨터를 전적으로 사용할 때였었고, 그쪽에 관련된 이제 학원에서도 강의를 좀 하고 있었 때였는데, 압구정동에 한스 컴퓨터인가? 하는 데가 있었습니다. 맞나? 이름도 이제 오래돼서 기억이 잘안 나네요. 그게 어디 있었냐면, 압구정동 현대고등학교, 그길 건너편에 있던 한 4층짜리인가 되는 건물에 2, 3층 쓰고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거기 이제 출력소도 있고 뭐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거기에 이제 그 고객 지원 차원에서 강의실을 두 개인가 세 개인가를 두고 이제 강의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이제 매킨토시만 전문적으로 가르치던, 그래서 주로 가르치는 게뭐 포토샵, 일러스트레이터, 쿼크 뭐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그 당시에는 정말 그꽤 인기가 많았었던 매크로미디어 디렉터라고 하는 프로그램도 있었고, 그런 것들을 가르칠 때였었습니다. 그 당시에 나왔던 매킨토시 컴퓨터들 기종들이, 저가 모델들은 이제 LC라는 모델이 있었죠. 로우 코스트 컬러의 약자였다고도 기억을 하는데, DTP 쪽 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썼던 컴퓨터가 맥2 CX, 맥2 CI 이런 모델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최신 모델이라고 나오는 것도 이제 쿼드라라고 하는 모델이 있었고요. 저는 쿼드라 800을 썼던 기억이 나는데, 그 시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3D 쪽에서는 뭐 스위글 3D, 뭐 스트라타 3D, 고사양으로 올라가면 일렉트릭 이미지 뭐 이런 것들 한참 막 사람들이 관심 갖고 있고 그럴 때였었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제 강의를 하면서 수강생과 말을 놓지 않았었거든요. 그게 물론 이제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할 때는 나이에 따라서 뭐 친해지고 나면 이제 말도 놓기도 되고 뭐 형동생이 되기도 하고 그랬었겠지만,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강의 중에는 절대 말을 놓지 않았었거든요. 그랬는데, 한 번은 수강생이라고 왔는데 초등학생이 온 거예요. 되게 나이가 기껏해야 한 4학년, 5학년? 그 정도밖에 안돼 보이는 친구가 왔어요. 근데 자연스럽게 그냥 저는 워낙에 수강생들한테 반말을 하지 않으니까 존댓말을 쓰면서 수업을 했죠. 이것저것 묻기도 좀 뭐하더라고요. 그래서 잘 알아들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그렇다고 해서 그 친구만 유달리 어린애 취급해가면서 강의를 할순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냥 강의를 했는데, 어느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옥상에서 담배를 피고 있는데 올라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담배를 꺼내는 거예요, 이 꼬맹이가. 그래가지고 담배를 펴요. 그랬더니 웃으면서 하는 얘기가, 안 그래도 그 얘기를 하려고 올라왔어요, 선생님.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주민등록증을 꺼내서 보여주는 거예요. 봤더니 나이가 저랑 한 두세 살밖에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놀랐었거든요. 그래서 진짜 본인 맞냐? 사진을 보니까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고 그랬더니, 그게 요즘에 알게 된 건데, 그 부르는 명칭이 따로 있더라고요. 뭐 하이랜더 증후군이라던가 뭐 그렇게 부르는 것 같던데, 어쨌든 성장이 멈춘 거죠. 자기는 초등학교 한 4학년, 5학년 그 나이 때부터 성장이 멈춰서 지금까지 내립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시냐고, 정말 몰랐는데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그러고 나니까 되게 유심히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좀 유심히 봤는데, 정말 아무리 봐도, 그러니까 설령 얼굴이 어려 보이고 어쩌고 하더라도 피부나 이런 게 다르잖아요. 근데 예, 피부마저도 그냥 아이 피부 그대로고요. 남학생이면 이제 중학교 이상 올라가면 어느 정도 몸에 이제 근육도 잡히고 이러는데, 4, 5학년이면 아직까지 이제 그렇게 남자로서 어떤 몸에 근육이 잡힌다든지 이러지 않을 나이잖아요. 몸도 딱 그렇고요. 그래서 되게 놀랐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집이 좀 부유해서 국내에서는 도저히 학교 생활을 제대로 할수 없어서 일본으로 유학을 갔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으로 가서 대학을 졸업을 했고, 전공은 사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시냐고. 근데 그때는 90년대니까, 90년대 초중반, 한 4, 90, 한 5년? 뭐 4년? 뭐 이때쯤이었던 거다 기억을 하거든요. 95년, 6년 정도 였겠군요. 예, 그때쯤이었으니까. 그때는 사실 컴퓨터도 물론 뭐 인터넷이 초창기였던 시절이고, 카메라는 그땐 디지털 카메라가 없던 시절이거든요. 필름 카메라 쓰던 시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체력적으로 다 가능합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부모님이 스튜디오를 차려주셔서 가능하면 이제 스튜디오 촬영을 하고, 그다음에 야외 촬영은 이제
잘안 하는 편이다. 밖에 나가면 자기가 이제 일단 어려 보이는 문제 때문에 사진 촬영을 절대로 진행할 수가 없는 문제가 좀 있어서 실내 촬영 위주로다가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같이 공부했던 나이 어린 기껏해야 대학생 정도밖에 안된 여학생들이 야야 거리길래 제가 못하게 맡기도 하고 이제 그랬던 기억도 나고요. 이두 학생이 저는 강의하면서 떠올리는 가장 인상 깊었던 학생 그러면 항상 이 둘이거든요. 그리고 이제